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구조물은 강풍에 휩쓸려 종잇장처럼 날아갑니다. 나무가 덮친 차량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속 146km 여름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와 독일을 강타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한 여성이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고 독일에서도 강아지와 산책하던 노인이 뽑힌 나무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Beside me. So I had to walk around to get to this place where I'm working. So yeah, a lot of obstacles. 유럽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선 항공편 300여 편이 결항했고 철도와 도로 모두 마비됐습니다. 유럽의 폭풍 시즌은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라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데 이번엔 여름 기준 역대 최대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연이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상 기후와도 무관치 않은 걸로 풀이됩니다. But again, what we know is that throughout the next 5 years, we are likely to have one of the warmest years on record. 가까운 중국에서는 폭염이 기승입니다. 베이징은 기온이 2주째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충칭시 등 북부 지역에서는 큰 홍수가 나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졌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